경기입니다. 서울에서 1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이 그 화면을 통해서는 팬츠가 더 같은 네. 검은색인데 네, 머리가 긴 선수. 네, 머리가 네. 길고 이제 상체가 좀 벌어진 선수고 그 회색 벨트 라인이 그어진 팬츠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인 그 무앙수린입니다. 지금 그 보면은 오른쪽 눈을 지그시 감아보는 그 포커스를 맞춰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그 표정인가 생각이 됩니다. 완투를 가볍게 던졌던 그 김상현입니다. 우리가 그 도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 도전적으로 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상현 선수가 아무리 홈런이지만 일단 도전자 입장에서는 도전자답게 부셔야 된다. 그렇죠. 상대를 부셔야 된다는 거죠. 네. 무왕 선수, 수린 선수가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만은 이 선수는 왼손으로 올려치는 어퍼컷이 무섭고 네. 오른손으로 내려찍는 저 훅이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네. 김상현 선수는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무왕수린 선수는 발 놀림보다는 상체 놀림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특히 허리를 잘 연습적으로 잘 쓰는 선수죠. 네. 그 김상현이 공격을 하면 허리를 제껴서 피하고 하는군요. 네.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인 무왕수린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상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김상현. 그러나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서서히 접근 전시도 하고 있는 무왕수린. 그러나 라이트 툭 던지는 김상현입니다. 그러나 라이트를 톡 던졌던 무왕수린. 약간 미소를 먹었던 무왕수린입니다. 가볍게 발을 공중으로 껴보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달라붙고 있는 무왕수린. 우뚝 선 자세 무왕수린입니다. 허리를 잘 쓰고 있는 무왕수린. 롱코 부드럽습니다. 네, 양손 타발이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버디브로 원투 수는 김상현이었습니다. 1회전 잘 싸우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현재 공격을 해보는 김상현입니다. 그러나 도체에 다가서고 있는 무왕수린입니다. 라이트 톡치는 김상현. 무왕수린 선수 뒤로 지켜보는 무왕수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무왕수린. 아직 펀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무왕수린. 그러나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고 있는 김상현. 네, 머디브로 김상현. 반투 치는 김상현. 그러나 카바링하는 무왕수린. 무왕수린의 카바링이 굉장히 좋군요. 네, 아주 예민하게 네. 감각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네, 선수입니다. 아주 그 순발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상현 선수의 공격을 하자마자 그 카바링 네. 해버리고 마는군요. 네, 김상현 입장에선 젊은 네. 그 파괴력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네, 1회전 끝났습니다. 네, 프로모션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왼손 라이트에서 램프로 연결되는 네, 카바우이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2회전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에서 무왕수리는 굉장히 그 여유 있는 자세만 보여줬지 주먹 한 번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김상현 선수가 오히려 선제 공격을 네. 내봤습니다. 네, 과감하게 공도 네.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죠. 네. 오전자로서 특히 네. 홈링에서 싸우는 김상현 선수니까 부담 없이 말이죠. 네. 라이트 완투 버디브로 네. 무왕수린이 네. 노련하다고 하지만은 무왕수린도 쓰러질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네. 끌어졌습니다. 중간에 끌어졌죠. 네. 로프 쪽으로 밀렸어요. 네. 완투는 김상현이 아주 적극 공세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왼손 잘 맞췄습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일단 여기서 4기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투치는 김상현. 지금 김상현의 스트레이트. 네. 이것이 좋은 선수니까 이것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완투 머리부로 김상현. 그러나 라이트를 툭 걷어왔던 무왕수린입니다. 무왕수린은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계속 접근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습에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격을 조심하면서. 네. 네, 이번 딱 걸려보는 무왕수린입니다. 여유는 네, 저런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유는 극치를 해보는 무왕수린입니다. 완투치는 김상현. 2회전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뭐 늙은 여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교활한 네.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니까 말이죠. 네. 아주 얄미울 정도로 그 여유를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런데 현혹될 필요는 없죠. 네. 김상현 침착하게 거리감을 갖고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 살이 찌는 그런 아주 묘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왕수린이거든요. 네네. 라이트를 톡톡 꺼는 김상현입니다. 머디브로 김상현. 그러나 계속 밀고 나오고 있는 무왕수린입니다. 맞으면서도 계속 몸으로 미는군요. 그게 접근전 해가지고는 자기가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네. 계속 붙으려고 합니다. 네, 알려드리지 말고. 네. 김상현 스트레이트를 치려면 거, 네. 네, 우리 용한 걸음걸이가 네. 좋은 거죠. 그렇죠. 저런 거가 이제 저런 때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스팟되었습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갖고 있는 공항수빈 여유는 표정을 지면서 계속 작품을 하시고 있습니다. 완투 김은 김상현입니다. 다시 완투 김상현 모드로 김상현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네, 이 관중들도 늙은 호랑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무항수빈입니다. 무항수빈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걸음을 올린 채 다가서고 있는 무항수빈. 왼쪽 오른쪽으로 잘 돌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네, 역시 오른손을 끼면서 왼손 아퍼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저걸 조심했네요. 네,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식품공화제와 신세계동방생명 제1모직 삼성전자 공동 제공입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네, 소음 울려서 3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노진호 씨 2회에서는 아주 그 김상현이 잘 싸웠어요. 네. 네, 무항수빈 선수는 지금 손을 거의 안 내고 있죠. 그렇죠. 스탠스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슬로우 스타트. 네. 슬로우 스타트 하고 있는 게 지금 무항수빈이고요. 네. 무항수빈은 지금 보시는 거 마찬가지 2라운드를 보셨지만 발이 그 예민한 선수는 아닙니다. 허리 네. 위가 굉장히 예민한 선수. 네. 허리를 많이 네. 제껴서 허리를 네. 움직여서 그 김상현의 공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달라붙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게 컨트롤을 하는 선수예요. 네네. 그래서 접근할 때 이제 그 김상현이 조심을 해야 되죠. 네, 지금 오른손이 좀 길게 나와 있죠. 네. 이걸로 찍어서 때리는 라이트 훅과 네. 오른손을 끼면서 왼손으로 올려치는 레프트 훅이 무서운 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거리를 접해 들어오고 있는 무항수빈입니다. 허리를 제치는 무항수빈. 3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월드컵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무항수빈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상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2회에서 잘 싸운 김상현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완투 치는 김상현 그러나 살짝 피하는 무항수빈이었습니다. 주심 두 선수로 다시 뛰어났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완투! 김상현 완투 스트레이트 뒤로 집중했던 무항수빈입니다. 다시 레프트 시키는 김상현 라이트 레프트 김상현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러프로 던지고 있는 무항수빈입니다. 양손 휘두르는 김상현 버드로 계속 일방적인 공격을 취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완전 가버린 자세에서 로프를 흔들고 있는 무항수빈 김상현 계속해서 내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 내쉬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자, 지금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데요. 네. 자, 완전 가버린 자세에서 그 가버링을 하고 있군요. 네. 다시 휘둘렀던 무항수빈입니다. 김상현의 랩터 크림히트 그러나 다시 맞서는 무항수빈입니다. 네, 자,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그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김상현이 방심해서는 네. 안 됩니다. 조심하면서 네. 각이 죽을 거 없어요. 네.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 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심 같으면은 이게 스탠딩 다운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네.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일단 카바링은 하고 있었지만은 네. 일단 전혀 주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어만 네. 하는 그런 무항수빈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시 밀고 들어가는 김상현, 김상현. 3회전, 2회, 3회에서 잘 싸우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김상현 선수가 정확하게 왼손을 맞추는 거.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뽕 울려서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신세계 제1모직 동방생명 삼성전자 서울식품통화제약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회에서는 노진호 씨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우리 김상현 네. 선수가요. 일단 이것이 무항수빈의 전부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김상현이가 이와 같은 라운드를 계속 유지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김상현 선수는 그 스타트는 네, 스타트는 잘 해나갔고 네. 즉 챔피언으로서의 그 위압감을 스스로 해소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초반은 좀 잘 풀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인 무항수빈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상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회색 벨트라인을 그어진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챔피언 무항수빈, 검은 팬츠가 김상현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김상현. 2회 3회에서 좋은 경기를 보렸습니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무항수빈. 무항수빈 선수는 계속 다가서기만 하고 있습니다. 펀치는 뭐 몇 번 정도 뻗었을까요? 아주 네, 뭐 펀치 거의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월드컵 타이틀 매치입니다. 3회에서 좋은 경기를 보였던 김상현 좌우로 돌고 있습니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무항수빈입니다. 무항수빈 거리를 접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발음을 슛을 잡아서고 있는 망수린입니다. 그러나 레프트 라이트로 쏙쏙한 점은 김상현 접근전. 다시 떨어져 나왔습니다. 김상현이 무모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죠. 네네. 네, 밀고 나오는 왕수린. 굉장히 어설픈 모습이었죠. 네네. 네. 왕수린이 주먹이 참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다시 완투를 뻗었는데 뭐 김상현의 그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네, 잘 맞췄죠. 네. 그러니까 일단 김상현으로서의 그 도전자로서의 그 위축감은 해소시켰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김상현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경기를 네, 굉장히 지금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저건 이제 제스처죠. 네. 라이트로 위로 이렇게 하면서 레프트 치는. 네, 지금도 똑같은. 네. 네, 뒤통수를 때렸죠. 네,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네. 완전히. 굉장히 거칠은 공격이에요. 네, 아주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이 저기에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는 우왕수리입니다. 네, 김상현, 이렇게 앞으로 찍어냈던 김상현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우왕수리. 라이트 아빠 치는 김상현이었습니다. 라이트 아빠, 프로듀스였습니다. 네, 우왕수리니 그 숙이고 들어가니까 라이트 아빠를 찾습니다. 네. 김상현. 그것이 크게 작용은 안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제대로 멋있습니다. 완투! 쳐서 나오는 김상현, 완투! 그러나 여유있게 미소를 보고 뛰어보는 무항수린입니다. 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학생체육관입니다. 제1동방생명 공동제공으로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 올려서 5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4회에서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네, 무항수린이 조금 파고드는, 네. 네, 자꾸 거리를 좁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서세요. 지금 그 관중들 속에서 말이죠. 입 빠진 호랑이다. 김상현 부셔라. 뭐 이런 그 얘기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는 그 무왕수린입니다. 김상현은 젊음이 있고 네. 또 스트레이트에 파괴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부셔야 된다. 네. 무왕수린 그 말만 듣던 무왕수린이 그렇게 위력적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 가지고 싸워야 되죠. 네, 다시. 네, 오라는 단계로 라이트 레프트를 찌르려는 무왕수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짝 빠져나오는 김상현입니다. 김상현, 안투! 그러나 미스보였습니다. 네, 살짝 다시 밀고 들어오는 무왕수린. 네, 무왕수린이 아주 과하게 밀고 나오는군요. 네, 왼손을 때리죠. 네. 5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무왕수린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아파 올려치는 김상현입니다. 네, 김상현의 레프트. 네, 무왕수린의 자세가 흐트러졌었어요. 네, 네,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기민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상대 펀치가 들어오는 것을 미스시킨다든가 그렇죠. 저와 같이 잘 돌아주고 그럽니다. 네. 네, 김상현은 역시 그 아웃코싱을 하면서 그 네, 거리감을 딱 가지고 그렇죠. 자기 스트레이트를 살리는 네. 그런 권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무왕수린이 뛰고 들어오면 라이트 아파나 레프트를 받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우왕수린입니다. 우왕수린. 우왕수린 점점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것 질투로 하면서 나오는. 네, 우왕수린이 주저앉았어요. 네,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네, 미끄러졌습니다. 네. 네. 네, 카운터브로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카운터브로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미끄러진 겁니다. 그냥 몸끼리 부딪혀서 미끄러졌죠. 네. 저렇게 카운터브로우를 맞아서 저렇게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들죠. 네. 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밀어가고 네, 그런 일치였습니다. 네, 들어오다가 아주 이만한 맞았어요. 지금은 카운터브로우입니다. 네, 카운터브로우죠. 네, 들어오는 거를 왼손으로 때려서 받아친 네. 거. 아까 저럴 때 쓰러졌으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네. 네, 길게 이제 그 라이트로 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무왕수린입니다. 네. 무왕수린이 네. 비교적 그 거칠은 공격. 네. 또 정교하지 못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5회전.